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3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했죠. 그 이후에 초선 의원, 재선 의원, 그 다음에 3선 의원들까지 잇따라 반성문을 냈습니다. 근데 이 반성문의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 아, 이 당의 주인이 누구구나 하는 것을 극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초선 의원들이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신선했죠. 아, 민주당이 정말 반성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일에 처음 그러니까 4월 7일 보궐선거가 있었고 8일 날 결과가 나왔고 9일에 자기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초선 의원 반성문이라는 걸 냈습니다. 그때 거기에 명확하게 제대로 짚었다 싶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조국 전 법무장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사태 때 침묵을 한 데 대해서 반성한다. 사실은 그것이 민주당의 4.7 보궐선거 참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 뭐 이런 정도의 진단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뭐 이런 사람, 이런 초선 의원들이 이제 대표로 해서 이 사람들은 초선 의원들 반성문을 그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요 다섯 명이 별도로 또 입장문을 내고 거기에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내로남불, 우위선, 무능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반성하는 입장을 하고 앞으로 자기네들이 행동을 철저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그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친문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뭐 초선 오적이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을 받고 했는데도 뭐 굴하지 않는 듯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1일 날 다시 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3원칙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민주적 원칙 훼손에 타협하지 않겠다. 당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당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겠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시대정신을 강화하고 더욱 새롭게 하는 데 앞장서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시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초선 의원들의 반성문이고요. 그리고 나니까 재선 의원들 한 30여 명이 12일 날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여기도 또 반성문을 냈습니다. 근데 이 반성문을 보면 2030을 비롯한 초선 의원들의 반성의 메시지에 적극 공감하며 함께 하겠다. 우위선을 조장하는 정책과 기조가 있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돌아보겠다. 불과 1년 만에 정부 여당은 오만하고 우위선적이며 무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초선 의원들 반성문하고 재선 의원들 반성문하고 잘 한번 뜯어보시면 어떤 변화가 느껴지죠? 조국 추미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초선 의원들 반성문이 나온 뒤에 조국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 대한 그 원인 진단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강성 친문 또는 강성 지지자들이 반발을 하니까 재선 의원들 그 반성문에서는 그 얘기가 쏙 빠졌습니다. 전부 다 두루뭉술이 합니다. 말로는 초선 의원들 반성의 메시지에 적극 공감한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두루뭉술이 합니다. 뭐 그래서 뭘 반성하겠다는 것이야? 라는 부분이 빠져있다. 아니 최소한도 반성을 하고 앞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하면 반성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뭘 반성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우위선을 조장하는 정책과 기조가 있지는 않았는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르는데 왜 졌다? 왜 졌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이 없다. 그런데 오늘 3선 의원들이 또 반성문을 냈습니다. 릴레이 반성이죠. 초선, 재선, 3선. 그래서 3선 의원이 총 25명인데 이 중에 1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은 참석을 안 했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빠지고 여기는 또 윤관석 의원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보선을 통해 확인된 준엄한 민심에 대해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을 다짐했다. 초재선 모임에서 나온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당의 중추인 3선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부동산 정책, 2030 표심 등의 여러 내용들을 향후 새롭게 출범하는 지도부와 함께 논의하고 민생과 개혁, 당의 혁신을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사태 이런 얘기들은 없었느냐? 그랬더니 별도로 개별 항목 언급은 안 했다.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초선, 재선, 3선 이렇게 이제 릴레이 반성문이 나왔는데 이 반성문의 강도를 보면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참패를 했으니까 그 참패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대책을 내놓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다시 받겠다. 이게 요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더 약해지고 원인도 점점 더 갈수록 두루뭉술해지고 그야말로 용두사미격의 반성문입니다. 이런 반성문을 보고 유권자들은 뭐라고 판단할 것인지. 뭐 저도 유권자 중에 한 명이니까 저는 이제 점점 초선, 재선, 삼선 이렇게 갈수록 점점 더 반성의 실체가 두루뭉술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뭘 반성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궁금증을 유발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하는 부분은 결국 강성 친문 지지자들, 이 사람들이 초선 때 맹렬하게 그 부분에 관해서 지적을 하니까 어따 대고 조국 추미애야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갈수록 꼬리를 내리고 결국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 채 그냥 어디 그 뭐 신문사 무슨 뭐 사설 비슷한 얘기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 이런 릴레이 반성문이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아, 이 당의 주인이 누구구나 하는 걸 우리가 명백히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당의 주인은 초선도 아니고 재선도 아니고 삼선도 아니고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휘둘리는 정당이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점점 구체성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그 초선 그 성명 5인방 이른바 초선 5적 중에 한 명이라는 장경태 의원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잘못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닌데 왜곡해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선 의원들 반성문에 보면 조국 추미애가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라고 중앙선관위가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라고 하면 특정 정당이 유추된다. 이렇게 해서 그걸 투표 동료의 문구로 쓰지 못하도록 선관위조차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천경태 의원은 지금에 와서 아 그게 원래 그 조국이 잘못했다는 거 아닌데? 그러면 며칠 전에 했던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인가? 왜 장경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거는 결국은 아 친문 강성 지지자들이 초선 의원들 반성문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문자 폭탄을 뭐 많이 받은 사람은 5천 통 이상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벌써 쫄은 겁니다. 쫄아.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점 줄어들고 초선들은 반성문에 대한 재반성문을 다시 쓰고 장경태 의원이 다시 쓴 거 아닙니까? 아, 그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 그 다음에 재선, 삼선은 연이어서 반성문을 쓰긴 썼지만 반성문인 듯 아닌 듯 하는 애매한 걸 쓸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지금 민주당의 그 상황이다.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아, 민주당의 주인은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냐? 결국은 친문 강성 지지자다. 그러면 왜 민주당의 실질적인 주인이 친문 강성 지지자들이 돼 있느냐? 이건 역시 그 민주당의 오너격이라고 할 수 있죠.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 많은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로남불의 대명사. 그야말로 누구 말대로 단군 이래 최대의 우선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정당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성 친문 지지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이 목소리가 당에 아주 강력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요구에 휘둘리다 보니까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만약에 국민들 앞에 냈다 그러면요 이 목소리가 확 줄어들고 초선, 재선, 삼선 의원들의 이 반성문의 수위도 원래의 본질로 상당히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딸랑 세 줄, 앞으로 뭐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세 줄 그 세 줄 메시지밖에 안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 대통령도 조국,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같은 이런 일들이 바로 4.7 보궐선거 참패의 한 원인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성 친문 지지자들은 마음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초선들을 공격하는 것이고, 이 초선들이, 그러니까 이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에 주누기들은 재선과 삼선은 아예 조국 추미애 얘기를 쏙 빼고 이제 점점 더 갈수록 이게 무슨 반성문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다면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 민주당이 지금 릴레이식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결국 쇼 아니냐, 그냥 선거 지고 나면 의례이 있는 그런 정도의 반성 릴레이다, 이렇게 유권자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 반성문의 효과가 결국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걸 반증하는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건대는 결국 이런 릴레이 반성이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위력, 내지는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 또는 지분 그 이상의 힘, 이걸 결국 보여줬다. 역설적으로 보면 그걸 보여줬다. 그래서 이 당의 주인은 역시 초선도 아니고 재선도 아니고 삼선도 아니고 결국은 강성 친문 지지자고 그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이 의원들의 잇따른 릴레이 성명, 릴레이 반성문을 봐가면서 느끼는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당에 문재인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서는 이 당의 진정한 변화라는 거는 없겠구나. 그럼 문 대통령이 변화는 결국 무엇일까? 강성 친문 지지자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문 대통령의 변화인데, 쇄신의지인데 그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거를 이 릴레이 반성문에서 명확하게 느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민주당이 이렇다면 결국 민주당이 앞으로 국정기조 전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잘 활용하면 국민의힘의 앞에 서광이 비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그 전개 과정도 함께 이렇게 지켜봐야 될 텐데, 제가 보건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반성 릴레이, 이게 결국 이 당의 주인이 누구다 하는 걸 보여준 데 불과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은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